어떻게? 섞을 예정이에요. 자,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지.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가 어차피 이제 화학식도 익숙해져야 하니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질산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환? 질산은 화학식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요? 그럼 기억을 떠올려야죠. 그때는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어요. 그쵸? 자리를 바꿔야겠어, 이렇게. 윤석이 이렇게 이러고 있었잖아요. 다음. 질산은 AgNO3죠. 염화나트륨은 CA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을 보자면 AgNO3와 NaCl 만나더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리를 바꾸겠지. Ag와 Cl이 만나고 NO3와 Na가 만나니까. 자, Na, NO3와 그 다음에 A, G, Cl이 만나서 어떻게 돼?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무슨 앙금? 흰색 앙금을 생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밑에 어떻게 돼? 흰색 앙금이 쫙 가라앉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러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질량 자체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화학 변화에서의 질량 변화입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느냐. 두 번째, 이번에는 기체 행성 반응을 볼 거예요. 기체 행성 반응을 볼 텐데, 기체 생성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생성 반응에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텐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상위 개념? 위에서 이제 배우게 될 개념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개와 개 그리고 주변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좀 고등학교 화학 들어가면 이제 배우게 될 개와 주변이라는 건데, 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세계를 얘기해서 어떤 공간이 있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개야, 개. 그럼 이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주변이 되는 거예요. 전체 중에 개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주변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이 개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열린 개, 두 번째는 닫힌 개,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립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열린 개는 주변과 뭐가 가능하냐?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열린 개는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물질 출입 가능하고 에너지의 출입도 가능한 거를 열린 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닫힌 개는 뭐냐? 물질은 출입할 수 없어. 하지만 에너지는 출입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닫힌 개라고 합니다. 고립계는 뭐냐? 물질은 출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에너지도 출입할 수 없는 세계를 고립계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은 뭐냐? 다루게 될 부분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닫힌 계와 열린 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두 가지. 고립계는 아직은 배우지 않은 내용이니까 에너지 출입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볼 텐데, 이 두 가지를 볼 때 우리는 뭐가죠? 이 개와 주변을 나눠주는 경계가 이제 뭐가 되냐면 뚜껑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비닐봉지라던가, 이런 봉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알겠죠?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실험을 해볼 거냐. 영산에다가, 묽은 영산에다가, 묽은 영산에다가 뭘 넣어서, 자, 탄산 칼슘을 넣어볼 거야. 아니, 먼저,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볼 거야.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묽은 염산이 있어요. 묽은 염산이 있고 이제 여기 뭘 넣는 거야? 마그네슘 조각을 이렇게 넣을 거야. 조각을 이렇게 퐁당 시킬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화가 생성이 되고 어떤 기체가 뽀롱뽀롱 올라올 거야. 어떻게 되느냐? 기체가 발생합니다. 넣게 되면 기체가 뽀롱뽀롱 발생하는데 이때 이 기체는 뭐냐면 수소기체.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고 영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뚜껑이 없다면 질량은 어떻게 될까? 뚜껑이 없다면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이때 왜 질량 감소하는 거야? 기체가 되어 수소기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전체 공간을 가지고 전체 공간을 다 밀봉을 시킨 이후에 다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뚜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질량이 고정이 되지. 여기다 풍선 같은 걸 이렇게 막아두게 되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수소기체만큼의 부피가 증가하겠지만 질량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 고정이 될 수가 있겠더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하나의 실험을 더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뭘 가지고 할 거냐면 묽은 염산이랑 마그네슘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뭘 가지고 묽은 염산이랑 이제 뭘 넣을 거냐면 탄산칼슘을 넣어볼 거예요.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을 넣게 되면, 자, 이번에도 여기 들어갑니다. 묽은 염산이 있고요. 차랑차랑. 이번에는 이제 뭘로? 탄산칼슘 조각을 넣을 거야. 탄산칼슘 뭔지 알죠? 석회석 혹은 이제 달걀 껍다고 이런 거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여기 있는 칼슘 이온과 여기 있는 염화 이온이 만나면서 염화 칼슘을 만들어요. 염화 칼슘을 만들고 그리고 또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겨요. 근데 이산화탄소 기체는 기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려면 아까 소기체도 그렇고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더라. 뭐만큼?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뚜껑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질량이 어떻게 되더라?
모양인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질량 고정법이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질량이 감소하니까 근데 뭐만큼? 수소 기체만큼은 더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도 질량은 감소하지만 뭐만큼?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감소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질량은 보존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연소 반응에서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이 있는데 연소 반응에 이제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자 연소 반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자 나무를 산소와 함께 불에 태웠어. 자 어떻게 했느냐? 불로 이제 태웁니다. 활활활 활활활 태웠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고? 재가 남죠. 재와 그 다음에 물과 뭐가 생겨요?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이산화탄소는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날아간 이산화탄소만큼 뭐가 되겠어? 뚜껑이 없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뚜껑이 없으면 뚜껑이 없으면 이때는 질량이 감소하더라. 질량이 감소하더라. 뭐만큼?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양만큼은 감소하겠지. 뚜껑이 있으면 뚜껑이 있거나 아니면 밀폐된 용기 속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 다음 두 번째 연소 반응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철 이제 이거 강철솜이라고 해요. 강철솜. 강철솜이라고 하는 건 철을 얇게 가느다랗게 만들어서 솜처럼 이렇게 뭉쳐놓은 거예요. 연소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강철솜과 산소를 연소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